자, 우리 요거다는 이거 그 워크북도 좀 볼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두 가지를 머릿속에 넣고 있으면 돼요. 이 내가 다른 말에 설명할 적이 있지만 seem은 뭐 뜻이 뭐야? 처럼 보이다. 뭐뭐인 것 같다. 그렇지. 뭐뭐처럼 보이다. 같은 뜻이야. 자, 그런데 이게 앞에가 it로 시작하는 경우가 있어. 자, 조용. it로 시작하면은 반드시 뒤에는 뭐가 붙어? 대시 붙어요. 그런데 it가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사람 주어로 쓰이게 되면 뒤에는 뭐가 붙어? 반드시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씁니다. 제발 좀이 두가 좀 헷갈리지 말어. 알았어? 무조건 성주 앞에 it로 시작하면 뭐가 들어간다? 뒤에는 대시 꼭 들어갑니다. 대신 뭡니까?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문장이 들어간다는 의미예요. 반면에 뭐가 들어갔을 때 앞에가 그냥 he나 she나 이런 주어가 들어가면 뒤에는 반드시 to 부정사를 씁니다. 요걸 명심하셔서 저기 짬뽕 내면 안 돼요. 에이스 뭐라고 다시 한번 말해 주세요. 주어가 들어가면 수명이 들어간다고요? 그렇죠. he, she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뒤에는 to가 반드시 to 부정사 들어가요. 어? 오케이.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우리가 이제 1번, 2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무슨 잠깐만요. 이거 무슨 말이야? 1번은 넘어갈까요? 네. 아, 그럼 이렇게 할게요. 1번은 조금 바꾸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1번은 앞에를 it로 쓰는 걸로 전부 바꾸겠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오히려 she로 바꾸겠습니다. 자, 무슨 말인지 알겠죠? 서로 하나는 it로, 하나는 주어로. 1번에 문제가 있네. 1번 놔두세요. 1번 뒤에 문장이 없네. 네. 1번은 2번과 3번은 가능하죠? 해보겠습니다. 자, 1번 같은 경우 어떻게 쓸까요? 자, 지영아, 같이 할 거니까. 1번 어떻게 될까? 일단, it 뒤에 무조건 sim은 들어가죠. 근데 3인칭 단수니까 sims. 그 다음에, 내가 그랬죠? it가 들어가면 무조건 대시 들어간다고. 그래서 뒤에 that을 씁니다. 그 다음에, 앞에 있던 문장이 주어인 she가 뒤로 가야겠지, she. 그런데 no로 그냥 쓰면 돼요? knows가 되지. 3인칭 단수니까. a lot. 뒤에는 그대로 씁시다. 두 번째는 반면에 이제 뒤에 있던 문장에 주어가 앞으로 갔어요. 주어. 자, 그 다음에 동사는 seems. 여기 왜 됐을 씁니까? to가 들어가야지. 응? 자, 요렇게 문장이 만들어집니다. 다 맞은 사람, 두 개다. 쌤, 저그 얼라더 바우 스타 그대로 적는 거 맞죠? 그대로 적어야 돼. S 쌤 자, 봐라. 내가 항상 걱정하는 건 뭐야? 이렇게 동사. 동사 문장의 형태들 잘좀 봐해. 2번은 바로 답만 부를게요. It seems that the dog. 제발 좀 be 그냥 쓰지 마세요. 주어 뒤 동사가 되니까 이게 뭐가 되겠어? is hurt가 돼야지. 제발 좀. 아, 이 동사 원형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to be를요, 그대로 to be를 쓰면은 머리 아파요. 이때 be는 동사 원형이니까 바꿔줘야 돼, 맞춰서. 그 다음 두 번째는 he. seemed. 주어가 he가 되면 뒤에 무조건 to가 되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여기랑 가행이 시제가 같아요. 그럴 때 동사 원형으로 바뀌지. be very honest. 자, 그럼 세 번째. it로만 바꿨죠? 그럼 뭐가 돼? it는 seems 뒤에 반드시 뭐가 들어가? 대시 들어간다. 그 다음에 주어, he. 그러지, be 쓰지 마. is happy nowadays. 자, 3번. 그녀는 잠을 못잔것 같았다. 같았다는 지금이야, 과거야? 같았다니까는 seemed가 되겠지. 여기는 지금 to가 같이 붙어 있는 거 봐서, 우리가 to가 들어가면 뒤에는 뭐, 앞에는 뭐가 들어가? 주어가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she. 그럼 뒤에 뭐가 들어가, 이제? 나머지. please. 아,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잖아. sleep where. 물론, 두 개의 시제가 틀릴 때는 어떻게 써? to have slept를 쓰거나, 이거는 모르지만, to slept는 없어요.
조심해. 네? 많이 실수해, 이거를. 알면서도. 자, 두 번째는, 어? 아이고, 미안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한 것 같다면 부정문을 만들어야겠네요. 그러면, 두 가지 방법 있죠. 첫 번째는, 근데 이 책이 문제가 뭐냐면, 그녀가 잠을 잘 잔 것처럼 보이지 않았다는 말을 쓰려면, 이렇게 써야 돼요. didn't seem을 쓰거나, 동사 원형을 쓰거나, 아니면, 여기를, 그렇죠. not to sleep well로 바꿔놓은 두 가지 방법 다 있습니다. 알겠어요? didn't. 자, she didn't seem to sleep well이 되거나, she seemed not to sleep well이 되거나. 이해 됐나요? 네. 참고, 우리 그 교재 책에는 not to sleep well을 쓰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자, 하나 더. 그는 매우 훌륭한 배우인 것 같았다. 동사 뭐가 seem일까, seemed일까? seemed. 그렇지. 여기 문장에서 it를 써야 했으니까 it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뒷모가 들어가 대시 들어갑니다. 자, 그럼 문장은 주어가 누구야 이제? He, 그는 he is 제발 please was 내가 이런 걸 경계하라는 거 왜? 갔다인데 seemed예요. 어, 뭐뭐인 것 같다. 심이 뭐뭐인 것 같다. 아니 그게 아니라 심이 아 같다. 미안해요. 뭐뭐 같다. 같다. 아이고 이건 선생님이 힘들어하길래. 선생님이 잘못했네요. 선생님이 나의 실수예요. 이 심스가 되겠네. 그러면 우리 원이 말이 맞네. 그러면 he is a good 다 액터. 잘했습니다. 선생님이 잘못 알았어요. 같다니까 난 과거로 착각했어요. 아, 우리 승범이 같은 그 어느 장애인 같은 짓을 했는가? 자, 자, 승범아 너를 욕한 건 아니야? 자, 다음 넘어갔습니다. 승범이 여기 안 믿지 않아? 응, 안 들어요. 그래서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자 제일 중요한 거죠. 여기서 바로 뭡니까? 과거 완료라는 거 만드는 방법은 head plus pp. 반대말 어떻게 써요? had, 우리가 이제 이거를 had, not, pp를 적죠? 물론 had not은 줄여서 뭐라고 써? 우리가 hadn't라고 씁니다. 아시죠, 이거는? 자, 이걸 우리 뭐라고 부른다? 바로 대과거라고 부른다. 오케이? 이거는 과거보다 더 앞선 시제를 나타내니까 이걸 다른 말로 뭐라 했다고? 대과거라 그랬어요. 자, 이렇게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쓸 때는 조심해야 될 게 그 문장에 과거에를 나타내는 말이 없으면 대과거를 쓸 수가 없어요. 에? 자, 예를 들면 1번에 내가 그에게 전화를 걸었을 때 성주야 이건 언제 일어난 일이냐? 전화를 걸었을 때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이게 있었어야지 반드시 과거를 나타내는 말이 있어야지 그녀는요 일주일 동안 아팠다는 것은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죠. 그죠? 대과거. 대과거를 쓰려면 반드시 뭐가 앞에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그거를 기준이 될 수 있는 과거가 나와야지만 이 대과거를 쓸 수가 있어요. 자, 알겠죠? 자, 2번, 3번, 그 다음에 2번에 1, 2, 3번 얼른 해봐. 자, 두 번째 문장 봅시다. 나는요, 자, 우산을 하나 샀습니다. 언제 일어난 거야? 과거. 왜냐하면 나의 이전에 있던 우산을 그 더 이전에 잃어버렸기 때문이니까 head lost가 되겠죠. 그제? 네, 네. 다음은 또 자, 그가 말을 했습니다. 과거에 일어난 일이죠. 그런데 그녀를 그 전날이니까 하루 전날이면 과거보다 더 이전에 대과거 일어난 거지? 네. head head 네. 매트. 자, 이렇게 쓰이죠. 네. 그 다음에, 내가 도착을 했을 때, 사실 이게 도착했다라는 게, 여기, 여기죠, 벌써. 도착을 했다는 거, 과거보다. 근데 벌써 이미 시작해버렸다. 그럼 뭐야? had already, already, begun. 그렇죠. be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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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gun, began, begun. 비건이니까 여기는
이건희 사회 되겠죠. 오케이? 네. 다음은요. 나는요,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린 게 언제 일어난 거야? 과거 일어난 거고, 나의 누가, 형이 사준 게 더 전에 일어난 거지. 이게 뭐야, 바로? 대과거죠. lost the watch. 여기에 아예 lost를 써야지.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더, 뭐야. 뭐가 더 좋은지. 너는 그럼 망한다고. 루즈. 가보면서 너는. 자, 루즈는 과거가 lost. 과거 분사도 lost. 자, 그 다음에 여기는 until 되는 그때까지. 자, 그때까지는 지금이니까 과거입니까? 과거라고 하네요. 이 과거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일이죠.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다니까. Had never met. 처음이라니. 이렇게 됩니다. 쉽게 안 받았어. 자, 그 다음에 3번. 잘못된 부분.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게. 맞지. 이게. 자, 보세요. Left. 자, 여기는요.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과거제. 그런데 벌써 떠났다는 말로 had pp가 들어가야 되는데. Left. 그렇지. 너는 뭐야? 잘했어? 잘했어. 다음은 자 그가 들어왔을 때가 과거죠. 그가 들어왔을 때인데 그럼 이 앞에는 뭐가 돼야 돼? 대과거가 돼야 돼요. 대과거가 그제. 그러니까 대과거가 되려면 다시 여기가 헤드 플러스 PP가 되니까 여기 PP가 맞게 쓰였지.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총체적 난국이다. 여기에 had arrived라는 뭘 썼어? 대과거로 썼는데 대과거는 뭐가 나와야지 써? 과거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재 안 하면 되겠어? 이거 세 개 다 맞은 사람. 아, 해보려고 쳤는데 3번 풀렸어. 이거 3번 풀렸어? 3번 had arrived. 안 했냐? 네. 알았다. 어? 해보려고 거치 안 돼요. 왜냐면 have로 거치려면 before the rain. 왜냐면 현재가 해당되는 부분이 와야 되잖아요. 스타치가 되거나 문제가 복잡해져 이제. 자,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와우. 와우. 와우.